소망하는 나그네에게 황황하고 헤매이며 조촉없이 살아왔네. 세상에서 제일
시대가 대단히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사회도 혼란하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를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시대적으로 대단히 타락했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예레미야 시대에 오늘 예레미야서에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다르고 역사는 다르고 장소는 다르고 국가는 다르지만 똑같은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예레미야라는 이 의미는 주의 종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그 이름을 따서 책 제목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BC 627년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흔히들 말하기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망해가는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버린 사회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BC 605년에서 BC 538년 약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 유다 민족은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무려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해야만 했던 이 민족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는 망해가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비통하기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저 민족이 망해가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오림을 겪고 있는 모습은 마치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성전이 망해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형식적인 예배로 치우쳐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로 다 타락했습니다. 음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회가 무질서해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다 기다리다 회개하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향하여 치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이럴 때에 예레미야는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오늘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희망을 잃어버린, 소망을 잃어버린 이 민족에게 하나님 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 기록된 성경 66권 말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만나기 원하세요? 성령을 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전부 어디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에 이 예레미야가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말씀할 때에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잘 보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 정확하게 보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을 지켜서 내가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무엇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오늘 시간 성경은 요한복음 6장 23절에 말씀의 영이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옮겨왔더니 내 환경이 비참해졌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이제는 꿈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망해가는 모습을 내가 지켜봐야만 합니다. 사업이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문을 닫아야 될 처지입니다. 눈으로 보면 있어서 속수무책입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는 항상 위기일발 아니면 내일 일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러한 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업은 항상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절망 가운데 말씀합니다. 제가 나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잘 보았도다. 내가 내 말을 지켜. 누구 말을 지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살구나무에 대해서 몇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된 것은 예레미야가 627년에 소명을 받았다면 약 8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러올리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성막을 지을 때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정확하게 31절부터 그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막을 지으면서 등대를 순금 등대를 만들 때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대 모든 모양이 살구꽃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기가 전부가 살구나무 형상입니다. 살구나무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등대는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래, 네가 잘 보았도다. 내가 내 말을 지켜서 내가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살구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그러실 때 이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것은 약 8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그는 바로 기억합니다. 이 사건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민수기 17장 1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너 이것을 기억하느냐? 너 이것을 알고 있느냐? 내가 여기 기록된 말씀을 네가 알고 있느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지켜서 내가 그대로 이루어내려 합니다. 살구나무는 비전입니다. 살구나무는 소망입니다. 살구나무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이 민족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여러분 가정을 위한 오늘 하는 이 메시지는 반드시 소망의 메시지요 희망의 메시지며 내게 주시는 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들은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다시 일어납니다. 이 민족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하나님은 항상 역사의 주관자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날은 절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단된 지가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치 상황이지만 절대로 이 땅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사람 성들이 승리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7장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 광야가 어디로 했습니까? 신약 성경은 이 광야 모세가 그려갔던 40년 광야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7장 38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를 가리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민수기 17장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나무 지팡이를 보여주신 이 사건은 무엇 때문에 보여주시냐면 민수기 17장 5절과 10절에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절망 앞에서 원망하지 마. 너 절대 불평하지 마라. 내 가정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원망하지 마라. 오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네가 이것을 보아라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보여줄 테니 너는 절대로 너 입에서 다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고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민족 앞에 한국교회 앞에 내 가정 앞에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의 오늘 비전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광야로 나온 사람이 자그마치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쳐서 그 당시에 약 250만 명에서 350만 명 정도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출애굽됐다고 이렇게 고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이 대체적인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두 지파가 있는데 민수기 1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각 족장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나오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지도자에게 지팡이 하나씩 있습니다. 열두 개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에 각각 자기 이름을 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 이름을 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라는 사람 지팡이였는데 이 레위 지팡이에 아론 이름이 새겨지는 순간부터 지팡이 이름을 바꿔져버립니다. 다시는 레위 지팡이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꿔져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개 지팡이를 각각 자기 이름을 써되 대신 레위 지팡이인 아론 이름을 써서 민수기 17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팡이 12개를 전국의 장막안에 가서 그 앞에 갖다 두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7장 5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을 네가 보고 이것이 표징이 되어 다시는 내 앞에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여러 번 원망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도 때때로 내가 짜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절망하거든 네가 힘들어서 낙심하는 일이 있거든 절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민족이 망해가는 이 사실 앞에서 너 살구나무 보았느냐? 내가 그들 이루어내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7장 5절은 강조합니다. 내가 택한자의 지팡이, 이 택한자의 지팡이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하는 레위 지팡이 아론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가 하나님 택한자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12개 지팡이를 모아서
장막은 정국의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갖다 두고 난 후에 그 이튿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장막 안에 들어가 본 적 12개 지팡이 가운데 11개 지팡이는 본래 모습 그대로 있는데 아론 이름이 새겨진 이 지팡이에만 우미도 없고 손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데 살구의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대대로 너희들 앞에서 증거가 되게 하고 다시는 그것을 보면서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 모세 시대가 지난 후에 히브리서 9장 4절에 오게 되면 이 천년 세월이 지나가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잎이 시들지도 않고 꽃이 떨어지지 않고 열매가 그대로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거기에 우미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름 때문에. 지팡이는 12개 똑같습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근데 단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이 지팡이가 살아나 버립니다.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장 7절에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예레미야 5장 14절에 역시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소경 눈을 뜨시게 한 후에 물어보십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 사람은 평생 눈 한번 뜨지 못하다가 예수님부터 눈을 뜬 순간 마가복음 8장 24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나무가 걸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나무 12개 지팡이는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이냐면 각자의 사람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이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서라는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이름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경 66권을 지어 짜세요. 예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을 지어 짜세요. 예수 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을 지어 짜세요. 예수 십자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 39권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 사건이 임한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은 구약 성경 39권밖에 없었는데 이 성경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 입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은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죽어버린 지팡이 같은 마른 막대 같은 내 인생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절망 가운데 빠진 이 민족은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른 막대기, 지팡이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 지도자들은 노예 생활 때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나오는 순간부터 그들은 각자가 지팡이를 가졌는데 12 지팡이를 상징하는 12명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40년 동안에 언제 죽었는지 모릅니다. 레위 지팡이가 10년 전에 잘라졌는지 20년 전에 잘라졌는지 모릅니다. 비틀어졌습니다.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다시는 이 지팡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어버린 지팡이, 몇 년이 지난 말라버린 지팡이는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구부러져 있습니다. 뒤틀려져 있습니다. 바싹 말랐습니다. 우리 인생을 마른 막대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사람으로 의미한다면 오늘 이 지팡이 같은 내 인생 비틀어졌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다시는 누가 이걸 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라버렸습니다. 은혜도 말랐습니다.
행복도 말랐습니다. 사랑도 말랐습니다. 감사조차 다 말랐습니다. 거기에서 육신이까지 말라가고 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바싹 말라버린 내 삶의 현장의 모습을 오늘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를 갈 때에 하나님 우리나라 다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살고 나면 보여주신 것은 너 눈에 볼 땐 그것이 절망이지만 나는 다시 살려낼 수 있어. 네 가정이 그렇게 절망이지만 나는 네 가정 다시 살려낼 수 있어. 오늘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름 하나 때문에 이 이름 하나만 새기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내 인생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내 가정은 하나님 다시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인생에 말라버린 너 삶 속에 예수 이름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네가 잡아라. 네 마음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예수 이름을 네 마음에 새겨.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적을 일으켜주마. 내가 일으킨 기적은 나는 극히 상식적이지만 네가 볼 땐 기적일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름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오늘 무엇을 말씀할까요? 성경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와 계세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람성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데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겨간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더러운 사단마귀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쫓겨갑니다. 오늘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 몸에 지금까지 어떤 지었던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모든 죄는 사해져 버리고 나는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성경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 그랬으니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한 주님 움직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동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오늘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에서 안전병이 되냐는 이렇게 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므로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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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은 이름 다 하나 주셨습니다. 마른 막대 같은 지팡이 내 인생. 그런데 이 레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이 사람은 도둑질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부녀자 납치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34장 1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동생 디나가 급탈당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할례시켜놓고 들어가서 세겜의 남자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창세기 49장 7절을 보면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받을 것이요 성경에 저주받은 인생의 레위 집파인데 그런데 이 저주받은 인생이 이 죄인 중에 죄인이 어떻게 해서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팡이를 지명하셨을까요? 바로 내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 마음에 새기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은 세상 밖에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았습니다. 지옥 갈 그대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기적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늘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열 가지
이름 하나 때문에 나타나는 열 가지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지팡이도 똑같은 각자의 이름을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레위 지팡이만 아론 이름을 쓰라고 그러시면 될 텐데 각각 다른 지팡이도 각자 이름을 쓰라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수많은 종교가 다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각각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들어간 이름은 아론의 지팡이, 다시 말해서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 하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저는 여러분 뵐 때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천국 가게 됐을까? 배가 아파 죽겠네.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아 갔는데 표정이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목사 됐을까? 이상해 죽겠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인식이지만 예수 이름 때문에, 그분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우람 인사합니다. 천국 갇혀 옆집에 같이 삽시다. 할렐루야. 이름 하나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 열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가지고 가시기 바라요. 이름 하나 때문에,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열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마른 막대기, 말라 비틀어진 이 지팡이가 살릴 때에 어떻게 하냐면 이름 하나 때문에 살리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따라오세요. 나는 너에게 기적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기적의 하나님이야. 왜 그러냐면 내가 이름을 새기는 그 지팡이에 도대체가 아무도 살려낼 수 없고 현대과학으로 살릴 수 없는 오늘 이런 지팡이, 죽어버린 지팡이를 살려내는 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에 예수 이름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마른 막대 같은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직장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삶은 낙심은 건물이에요. 두 번째 주목합니다. 이름 하나 때문에 따라서요. 나는 너에게 능력의 하나님이다. 왜 그렇습니까? 마른 막대기, 죽어버린 지팡이를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능력이에요. 현대 과학도 못 살립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름 하나만 새겨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반드시 내 인생의 마른 막대기 같아도 내가 살려낼 수 있어. 내가 너 살려낼 수 있어. 내가 너를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 세 번째 따라하세요. 나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이 사건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너 과거에 800년 전에 너 조상 모세시대에 있었던 너 살구남 지팡이 사건 기억하냐? 제가 압니다. 내가 그대로 이뤄낼 거야. 비록 너희들의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해버렸지만 나는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에게 기적의 하나님이며, 나는 너에게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이며, 나는 너를 돕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답답을 성취해 봐.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네 번째 따라서요.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이야. 죽은 지팡이 살려내는 것은 나밖에 할 수 없어. 아무도 못한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 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언제 망했던 상관없어.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러므로 이름 하나, 그 이름 예수, 위대하신 예수, 영원히 영원히 천국 가서도 잊지 못하는 예수, 그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우주를 다 죽여도 바꿀 수 없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마음에 품으세요. 힘들 때 예수 이름 끌어안고 울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주님 앞에 매달리세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살구나무 지팡이 사건의 기적이 여러분 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성경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 지팡이 하나 살리는, 이름 하나 때문에 살리시는 이 사건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나는 너에게 소망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 아니세요. 죽은 지팡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려내시잖아요. 살린 것은 뭘 말합니까? 나는 너에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요, 나는 살려내는 하나님이요, 나는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야. 여섯 번째 뭘 말합니까? 따로서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야. 네가 이 사실 믿냐? 그렇다면 원망하지 마라. 성경 아주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두 번 얘기하시죠. 5절과 10절에 원망을 거쳐라, 원망 거쳐라. 예레미야가 울고 있을 때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를 봅니다. 그래, 네가 잘 보았도다.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 말이 무슨 말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내가 그대로 이루어주마. 그들은 결국은 BC 538년에 포로 생활 70년 만에 그들은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다가도 싸매시기도 하고 돌아서셔서 우시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때때로 우리를 때리시다가도 싸매시고 때로는 싸매주시고 치료하시기도 하고 끌어안아주시는 그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니까?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재산 다 가지고 자기의 나누지 목숨을 가지고 가서 이 사람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돼지우리에 쥐염 열매 주워 먹다가 거지 신세 가서 돌아올 때에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 돌아오기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시다가 돌아왔을 때 맨발로 뛰어나가셔서 목을 끌어안고 우시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왔다, 송아지를 잡아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바라 신을 챙겨라. 오늘 여기서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이 재물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너 돈 어디다 썼냐, 너 무슨 짓 하느냐 한마디 물어보지 않습니다. 돌아온 것만도 기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 속에서 깨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긍지를 가지고 신분을 잊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영생의 하나님이야. 나는 잠깐 피었다가 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나는 한번 너에게 작정하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야. 이 사건이 이 살구나무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 맺었을 때 시들지가 않습니다.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천년 세월이 지나도 이 잎사귀 열매는 꽃은 그대로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여덟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무엇을 말합니까? 죽어버린 지팡이 살려내는 것은 내가 너를 떠나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구나무란 원의 뜻은 사케드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깨어있다, 지키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은 때때로 하나님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내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왜 보고 안 계세요? 하나님 전부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허용을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남한테 사기당하는데 왜 보고 만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려고. 따라서 나는 너에게 초월의 하나님이야. 따라서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는 하나님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7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이름을 쓰고 아론 이름을 써서 이튿날 하룻밤 사이에 들어갔을 때 우미도 꽃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살구나무가 꽃이 피기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는 최소한 팔레스타인은 4개월에서 6개월까지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룻밤 사이 해버려요. 땅에 꽂지도 않았어요. 땅에 심지도 않아서 그냥 내버려뒀는데 하룻밤 사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지금 내가 완전히 환난 중에 빠져서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끊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하룻밤 사이에 너 죽은 인생 내일이면 내가 열매 맺게 만들 수 있어. 꽃도 피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룻밤 새에 만들어내요. 왜 낙심하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원망하지 마라. 오늘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이 민족을 위한 비전입니다. 이 민족을 향한 절망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살구나무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민족에 보여주신 사건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건이며 바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살구나무 비전입니다. 축복입니다. 꿈입니다.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똑같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무엇인가는 여러분에게 놀란 일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이 한국은, 대한민국은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기도를 잊지 않고 듣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오늘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실 말씀이 이렇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또 들려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가 내게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법관이 되려면 사법고시에 미쳐야 되죠. 공부에 밤낮이 미쳐야 돼. 그래야 자기가 목적하는 데 돼요. 사업을 성공하려면 사업에 미쳐버려야 돼. 아멘. 부부가, 여자가 남자가 연애해서 결혼까지 꼬리나려면 서로 사랑에 미쳐야 돼요. 여러분 뭐 이미 다 그 과정이 지났으니까 아멘도 안 하니까 다 옛날이요. 자, 이제는 우리 남은 인생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한바탕 멋있게 예수 위에서 살다가 여러분 자손 대두나는 이 땅을 떠나고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손을 통해서 명문 가문답게 축복하시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늘 주님의 동행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